할아버지들까지 직접 같이 함께 따라서 할수 있는 방송입니다.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. 곰다리가 몇 개죠? 네, 네 개예요, 네 개. 자, 세 다리는 두 개. 네. 그래서 손가락 운동을 많이 하면 두뇌가 발달해요. 또한 치매가 예방되고 우리 뇌가 예쁜 뇌로 바뀝니다.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곰. 이게 곰입니다. 곰다리 네 개. 세 다리. 세 다리 두 개. 네. 세 다리 두 개. 자, 곰다리 네 개. 세 다리 두 개. 곰다리 네 개. 세 다리 두 개. 곰다리 네 개. 세 다리 두 개. 합이 여섯 개. 네. 합이 두 개하고 네 개하고 더하니까 여섯 개가 됐죠?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. 네. 처음엔 잘안 되죠? 천천히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. 곰다리, 시작. 곰다리 네 개, 세 다리 두 개. 곰다리 네 개, 세 다리 두 개. 곰다리 네 개, 세 다리 두 개. 합이 여섯 개. 참 잘하셨어요. 이거, 그런데 잘안 되시는 분들은 처음 하니까 잘안 되실 거예요. 그런데 이 동영상 틀어놓고 자주 보고 따라서 하시면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손가락 운동을 많이 해줄수록 여러분 뇌가 건강한 뇌가 되고요. 기억력이 아주 발달됩니다. 유치원 아이들도 이걸 보고 참잘 따라서 하고요. 저 웃음치료 운동 회원이 제가 1인 방송을 해서 보내드렸더니 이걸 보고요. 너무너무 재미있게 따라서 한답니다. 그리고 혼자서 집에서 웃음 연습하라고 해도 그렇게 못했었는데 이걸 보고 1대1로 하니까 너무너무 재미있게 할 수가 있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저한테 저를 굽신굽신하고 또 맛있는 점심도 사주시더라고요. 안 사줘도 된다고 해도 굽굽굽 해서 아주 맛있게 점심을 먹었습니다. 그래서 평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다른 분들도 많이 그렇게 좋아하시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제 목표가 혼자 할수 없는 분들에게 집에서도 할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게 된 겁니다. 잘했죠, 여러분? 자, 김종욱 강사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. 사랑해요. 네, 그래서 다시 뇌 운동, 뇌 건강 운동을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. 자, 손가락을 쭉 한번 스트레칭 하면서 쭉 밀어주세요. 자, 이번에는 이렇게 꾹 누르면 시원하죠? 네, 이번에는 이렇게 엄지손가락부터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돌려주면서 아하하하하하 시작. 반대로 길게 못 웃으면 두번 웃으세요. 저하고 똑같이 처음에는 하기 힘들어요. 길게 한 5초 정도 하다가 또 얼른 숨 쉬고 다시 한번 또 시작하면 됩니다. 또 반대로 시작. 네, 이렇게 웃음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폐활량이 길어져서 길게 웃을 수가 있습니다. 다시 한번 검지를 돌려주세요. 이 뇌를 운동시키는 최고의 운동입니다. 돌리기. 자, 돌리면서 이히히히 시작. 이히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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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
네, 반.
반대로 이히히 한 번 더 시작. 네, 자, 꾹 짚으시고 가운데 중지를 돌려주겠습니다. 중지는 연습 안 하신 분은 처음에는 잘 안 들어갑니다. 그래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시작. 자, 이히히 했잖아요. 에헤헤헤, 시작. 에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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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
잘안 들어가죠. 근데 저도 처음에는 안 들어갔습니다. 근데 자주 연습하니까 이렇게 돌아갑니다. 잘 들어갔죠? 여러분도 그렇게 됩니다. 자, 약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게 제일 안 되는 손가락이에요. 자주 안 쓰는 손가락이죠? 자, 이번에 돌리면서 오호호호호호호. 아예 이 요구를 자주 해주시면 안면 근육 운동이 되면서 동안의 비법도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웃음을 같이 하면서 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돌리면서 시작. 네, 반대로. 자, 전 지금은 잘 돌아가지만 처음에는 저도 안 돌아갔습니다. 여러분도 연습을 자주 하시면 잘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. 오, 반대로 한번더 시작. 오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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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
네, 잘하셨습니다. 연습하셔야 됩니다. 잘안 되시죠? 자, 동영상 보시면서 웃으면서 같이 연습하시면 됩니다. 마지막. 자, 새끼손가락 소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자, 아하. 자, 이번에는 하하하하 시작. 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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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
네, 반대로 시작. 네, 참 잘하셨어요. 네, 잘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게 손가락 돌리기 운동도 이걸 보고 따라서 하시면 할수 있습니다. 매일 이걸 한 번씩 해주시면 절대 절대 뇌에 이상이 없습니다. 뇌에 이상이 생기면 뇌졸중도 생기고 심혈관계 질환도 생기고 다 그러죠? 심혈관계 질환도 예방하고 뇌졸중도 예방하고 치매도 예방하고 또한 젊은 사람들은 기억력이 좋아지고 정말 예쁜 뇌로서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는 그런 두뇌로 발달됩니다. 자, 이번에는 깍지를 한번 끼시면서 깍지 웃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시원하시죠? 자, 이번에는 바꿔서 뒤로 꽈주세요. 쭉 밀어서 쭉 올리면서 오른쪽으로 우측이죠? 우라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아우 시원하다. 자, 올라오시고 왼쪽은 좌측 좌라 차차 시작. 좌라 차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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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
아주 시원하죠? 네, 털어주세요. 자, 터시면서 이번에는 또 덜비웃음을 하는 거예요. 저는 운동을 하면서 전부 다 웃음을 같이 겸해서 합니다. 덜비웃음. 온몸에 내 몸에 독소도 빠져나가면서 혈액순환이 기혈순환이 잘 되면서 자, 덜비웃음 시작! 자신감
하시고 행복하셨죠? 구독 안 누르신 분 구독 누르시면 평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십니다. 좋아요는 매번 새로 볼 때마다 누르세요. 감사합니다.